안녕하세요. 미카의 심리 상자입니다. 중국인 무용가로 전무후무하게 이사도라덩컨에게 무용을 배운 유동령은 이전 영상에서 종종 언급된 유덕령과 자매지간입니다. 덕령과 용령은 아버지 유광이 장기간 해외에 체류했던 외교관인데다 어머니가 반은 서구인이었기에 일찍 서양 문화를 접하고 서양 교육을 받아 영어와 프랑스어에 능통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해 자매는 둘 다 말년이 불운했습니다. 유덕령은 자금성을 나온 후 미국인 부영사와 결혼하여 미국으로 건너가 서태후를 가장 가까이서 관찰한 경험을 바탕으로 7권의 책을 내고 저술가로서 어느 정도 대중적 성공을 거두었지만 63세의 트럭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무용가였던 유용령은 자금성에 있을 때는 이화원에서 공연했고 청나라 몰락후에는 중국 현대 무용가로 살았지만 말년에 중국 홍위병들에게 구타당해 두 다리가 부러지는 최악의 일을 겪었습니다. 당시에 귀족 집안의 딸이 무용가가 되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었는데 용령은 어떻게 무위가 되었으며 청조 몰락 후에 그런 일을 당하기까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청말기였던 1895년 10대였던 유용령은 가족과 함께 일본 대사로 발령난 아버지를 따라 일본에 체류했는데 이 시기에 게이샤들의 춤 공연을 보고 춤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유광은 딸이 춤추는 것을 반대했지만 용령이 뜻을 굽히지 않자 아예 전문 무용수를 초대하여 용령에게 춤을 배우게 했습니다. 몇 년 후 유광은 프랑스 대사로 발령받았고 그들은 프랑스 파리의 공관으로 거주지를 옮겼습니다. 유광 가족은 파리에서 유럽 현지 문화를 그대로 흡수하여 서구식으로 살았습니다. 그 덕분에 덕령과 용령 자매는 파리 사교계에서 매력적인 동양 소녀로 알려졌습니다. 용령은 프랑스 발레의 우아함과 매력을 알게 되어 살 아프니 발레 교수의 학교에 들어가 발레를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 무용의 창시자인 이사도라 덩컨에게 춤을 배울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이사도라 덩컨을 처음 만나는 날 면전에서 몇 가지 춤을 즉흥적으로 추었고 덩컨은 단번에 그녀의 재능을 알아보고 무료로 그녀를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춤을 배운 용령은 아버지 유광이 주최하는 외교 행사에서 공연을 하기도 했고 프랑스 무대에도 여러 번 섰습니다. 1902년 그녀는 장미와 나비라는 무용극에서 나비소녀 역을 맡고 나르시스, 스페인 댄스 등에도 출연했는데 모두 관객들에게 상당한 호평을 받았습니다. 특히 그녀의 나비춤은 그녀를 나비춤의 여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진보적 사고를 가진 유광이 딸들에게 이런 전례 없는 자유를 준 것이 중국 사회에서 구설수에 오르고 일부 관료들의 빈축을 샀습니다. 그것은 서태후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에드워드 7세의 즉위식에 참석하고 돌아오는 길에 프랑스에 들렀던 훗날 양취의 사건의 연루자 아이신기오로 짜이전이 서태후에게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서태후의 반응은 뜻밖에도 비난이 아닌 중국 바깥 세상과 유광의 딸들에 대한 호기심이었습니다. 훗날 덕령의 기록에 의하면 서태후는 한술 더 떠 이사도라 덩컨을 중국에 오도록 설득할 수 없는지 알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얼마 후 유광은 대사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지병 때문에 사임했다는 말도 있고 임기 만료였다고 하기도 합니다. 1903년 1월 그의 가족은 귀국길에 올랐고 그때 서태후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덕령과 용령은 즉시 어머니와 함께 자금성에 들어가 서태후를 알현했고 서태후의 뜻에 따라 국내 여관으로 복무를 시작했습니다. 덕령은 서태후 지근거리에서 보좌와 통역을 맡았고 용령은 처음에는 비슷한 일을 했지만 곧 궁중 무용수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중국 전통 무용을 연구했을 뿐만 아니라 서양 무용을 도입하여 자신만의 방식으로 동양춤에 가미하여 서태후나 국빈 앞에서 공연했습니다. 그녀는 보살춤, 부채춤, 루이춤, 검무, 연선무 등 서양과 동양적 요소가 결합된 독특한 춤을 개발했습니다. 당연히 서태후는 매우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 흔히 그렇듯 그녀에게도 알게 모르게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몇 년간 한내시에게 빠져 있었습니다. 상대는 서태후 주변에 있는 키가 크고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유능하고 말 잘하고 섬세한 20대 내시였습니다. 그는 청말기의 유명한 환관 소덕장이었습니다. 소덕장은 서태후 사후의 이연영의 후임이 되어
육류황후 밑에서 이현영의 역할을 하며 권세를 누린 환관입니다. 소덕장은 자금성에 들어와 궁예 오페라단에서 일하다가 서태후의 총애를 받으면서 하렘의 내시가 되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유럽에서 자유를 만끽하며 살았던 용령은 자금성에 들어와 자유가 없는 궁예 생활에 상당한 우울감과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용령은 자금성이 감옥 같다고 생각했고 자신의 부적절한 언행이 가족을 공경에 빠뜨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말과 행동을 극도로 조심했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엄청난 스트레스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태후 옆을 지키던 환관 중 하나였던 소덕장의 따뜻한 배려가 궁에서 드물게 그녀에게 위로가 되었고 그것이 그에 대한 사랑으로 싹텄습니다. 소덕장의 반응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교관의 딸이 내시와 사랑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런 연애에 대한 궁의 규정은 매우 엄격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히도 서태후가 알기 전에 용령의 아버지가 그것을 먼저 알고 자신이 병중인 것을 핑계로 딸에게 자금성을 떠나 상하이로 오게 했습니다. 용령 또한 내시와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미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궁을 떠났고 그를 다시 보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녀의 나이 20대 중반이었는데 당시 기준으로 일반적 여성에게는 혼처가 잘 생기지 않는 나이였습니다. 그녀의 친구가 그녀에게 북양정부 재상인 탕수이의 조카인 탕 파오차오를 소개했고 그녀는 자신과 공감대가 많은 프랑스 유학파인 그와 1912년 파리에서 결혼했습니다. 결혼 후 그녀는 중국으로 돌아가 북양정부의 여성 의례관이 되었고 북양정부와 외국 정부의 가교 역할을 하며 외교 업무에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무슨 일을 하건 그녀의 마지막 관심사는 항상 춤이었습니다. 1920년대 그녀는 중국과 서양 무용의 역사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동시에 공연 작품을 창작했고 많은 자선 공연을 주도했습니다. 1930년대 중일 전쟁 기간에는 그녀의 나이 50세가 넘었음에도 항일 운동과 전쟁 기금 마련을 위해 직접 무대에 섰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미국 무용을 선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도 잔인한 시절이 왔습니다. 그녀의 보호막이었던 그녀의 남편이 1958년에 병으로 죽자 그녀는 가혹한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춤이 부르주아적이라는 이유였습니다. 게다가 마오쩌둥의 백화 캠페인 동안 그녀가 자금성에 머물렀던 시절에 대한 회고록을 쓴 것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음에도 네 가지 구습을 미화한다는 이유로 심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1960년대 문화대혁명이 시작되자 해외에서 귀족 생활을 한 어린 시절부터 청몰락 이후 북양정부에서 누린 사회적 지위까지 모든 것이 그녀를 홍위병들의 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집이 봉건시대의 잔재로 압수되었습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던 서적이나 서예 작품 및 그림이 압수되거나 찢기고 불태워졌습니다. 그녀는 집에서 홍위병들에게 끌려나와 구타당했고 두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녀의 나이 80을 넘겼을 때였습니다. 결국 그녀는 말년에 허름하고 누추한 곳에서 다리를 끌면서 여생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용령은 두 다리를 잃은 절망적인 순간에도 낙천적이었고 가난한 살림에도 항상 깔끔한 모습을 유지했으며 방문자들에게 언제나 유머를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성격 때문인지 그녀는 장수했고 1973년 91세의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파란 많은 삶은 그렇게 끝났지만 춤에 대한 그녀의 열정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중국 현대 무용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